해당 영상은 시네레크리에이터로서 3월 13일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로봇드림의 개봉 전 시사회를 다녀온 뒤 제작된 영상입니다. 화려한 색채와 3D, 여러 기술적인 발전과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기교를 부리는 근래의 애니메이션들과는 다르게 되려 반대의 길을 걸어가며 비교적 단순하고 직관적인 선과 색으로 극장을 찾아온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파블로 베르헤르 감독의 로봇드림. 갈수록 더 화려한 영상미와 사운드 효과가 가득한 애니메이션들의 높은 벽들 사이에서 피어난 이 작고 귀여운 작품이 갖는 이의는 무엇일까요? 많은 대사와 과장된 표현들이 가득 찬 오늘날 애니메이션의 흐름에서 대사 하나 없이 묵묵히 음악과 캐릭터들만의 표정만으로 작품을 채워낸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리뷰 영상은 작품의 결말을 제외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주세요. 작품은 어딘가 삭막한 도구의 삶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어두캄캄한 도구의 집, 냉동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양손으로 조이스틱 게임을 하는 도구의 삶은 혼자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허전함, 공허함을 느끼는 도구가 광고에 나오는 반려로봇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다만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인간의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강아지가 코믹하게도 인간의 형체나 사고와 닮은 로봇을 자신의 친구 혹은 반려의 관계로서 선택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인간에 의해 선택받고 또 마음 아프게도 버려지기도 하는 반려견이 되려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설정은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렇게 다음날 도구가 기다리던 로봇이 배달되어 오고 이를 창문 너머로 기다리고 있는 도구의 꼬리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장면은 그 자체로 너무 귀엽고 센스 있는 연출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반성한 로봇, 스스로 일어나 처음 본 도구의 표정을 따라 웃어 보이는 로봇의 표정은 악이나 계산 없이 순수함에서 나오는 미소라는 것을 도구도 관객도 알 수 있습니다. 도구는 이제 로봇과 함께 많은 것을 함께합니다. 함께 유행하는 사진도 찍고 핫도그도 먹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바다도 함께 가죠. 도구가 혼자일 때는 잘 하지 못했던 것들, 누군가와 어울리고 늦게까지 재미있게 놀다가 잠들고 그저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누군가가 필요했던 도구에게 로봇은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바다로 놀러 간 날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평소처럼 로봇과 재미있게 다이빙도 하며 즐기던 도중 깜빡 잠이 들어 날이 저물어가는 해질녘에 눈을 뜬 도구,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배터리가 다 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로봇, 도구 혼자서 들기엔 너무나도 무거워 어떻게든 옮겨보려 하지만 버림도 없는 로봇, 서로를 쳐다보는 애틋한 눈맞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까운 존재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도구와 이를 웃어 보이며 기다리는 로봇의 모습은 어떤 대사 하나 필요 없이도 충분히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로봇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도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로봇드림은 나이와 성별, 누구와 함께 봐도 좋을 포용성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다른 주류 애니메이션들과는 다르게 간결하고 파스텔톤이 가득한 작품의 색감과 분위기는 이제 막 애니메이션에 흥미를 가질 어린아이들이나 아주 어릴 적 TV에서 방영해주던 클래식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중장년층에게도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요. 커플들에게는 지금 옆에 있는 자신의 애인을, 가족들과 함께 보러 왔다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모든 관계에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죠. 도구와 로봇의 관계가 어떤 형태의 관계인지 명확히 정립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로봇드림은 귀엽고 따뜻한 그림체라는 한계에 갇혀 아기자기하고 밝은 것들만 보여주기 위해 조금은 섬뜩하거나 다소 어두운 사회의 부분들을 애써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감독 파블로 베르헤르가 굳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캐릭터들, 로봇을 도와주기는커녕 로봇에게서 필요한 부품만 떼어가는 잔인함을 보여주는 장면도 가뜩이나 무리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어딘가 부족하거나 실수가 잦은 도구가 여러 깊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장면을 넣기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조금은 소심하고 자신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지만 속은 굉장히 여린 도그와 무슨 일이든 타고나게 자랐지만 도그를 통해 우정을 배워나가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까지 갖춘 순수한 로봇. 하지만 이 둘이 헤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지 못하면서 이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시련들과 인연들은 조금은 아픈 성장을 이뤄내게 만들죠. 도그와 로봇이 원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세 번째, 대사가 없지만 더 많은 메시지와 감정의 교류를 이뤄내는 연출입니다. 말 그대로 작품 속 그 어떤 캐릭터도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둘이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움직이고 또 이용하는 눈과 입이 크게 그려졌겠죠. 하지만 대사가 없다고 해서 이 작품이 지루하거나 심심하지 않습니다. 102분, 부담스럽게 길지 않은 1시간 42분이라는 적당한 런닝타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음, 그리고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대표곡 September는 다양한 방식으로 흘러나오는데요. 배경음악으로도 캐릭터들의 휘파람으로도 등장하는 이 곡은 작품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훑어주고 또 스케치해줍니다. 대략적인 시기로 9월쯤에 만난 도그와 로봇, 함께 September를 들으며 춤을 추던 둘. 둘이 함께한 시간 동안 흐린 날은 없었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둘. 헤어진 후로 항상 서로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기억했으며 작품의 결말부 함께 췄던 춤과 노래를 기억하다가 서로의 기척을 알아내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대표곡 September의 가사를 뿌리에 두고 쓰여졌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노래입니다. Dangerous times don't fly too high. Be sure to keep the ground in sight. 작품을 보다 보니 제가 왜 로봇에게 특히 더 마음이 가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리뷰한 적도 있고 또 제 인생 애니메이션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작품 아이언 자이언트의 디자인과 너무나 닮아 있었고 거기서도 인간과 로봇의 우정, 관계, 꿈, 그리고 기억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했는데 이번 작품 역시 닮은 외형의 중요한 키워드까지 비슷해서 더더욱 마음이 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의 결말에 대해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아픈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노래 가사처럼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소중히 여긴다면 그 관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같아서 저 역시 아름답고 오히려 좋은 결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관계는 아직도 잘 이어지고 있나요? 시청자분들에게 로봇드림 작품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